일자로 돼 있잖아요. 손목이 안 세워져 있는 거예요. 팔을 기준으로 항상 손목을 내 팔의 위치가 어디에 있던 손목은 팔보다 세워져서 우리가 볼을 치게 돼요. 세워져 있어요? 안 세워졌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콕의 이동선 코치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교육을 하다 보면 이러한 스윙에 대한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볼의 높이나 내 스텝이 조금 늦게 따라가거나 빨리 따라가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접근하는 스윙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손목이 세워져 있냐 세워져 있지 않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배드민턴에서 스윙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손목이 꼭 코킹 세워져 있어야 된다. 모든 스윙에서 손목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 그 손목이 세워진다는 기준이 내 팔을 기준이에요. 팔. 내 팔을 기준으로 항상 손목이 세워져야 된다. 스윙이 들어갈 때. 알겠죠? 그래서 자, 보세요. 제가 스윙 한번 백스윙 한번 해볼게요. 그냥. 자, 지금 손목이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을까요? 예? 네? 네, 안 세워진 거예요. 제 손목을 보는 거예요. 그죠? 이거 안 세워진 거예요. 스윙이 일자로 되면은 손목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쳐요 지금 백칠 때. 응? 라켓이 아무리 위에 있어도 손목이 안 세워진 거죠. 응. 그럼 이번에는 바깥쪽에 있는 볼 쳐볼게요. 이번에는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을까요? 세워진 거죠. 팔을 기준으로 세워졌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스윙이 이렇게 하던 이렇게 들어가던 타점이 가깝게 있고 멀리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윙이 들어가는 형태가 다 다르더라도 중요한 거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 손목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 이거 세워진 거죠. 각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손목이 세워진 거예요. 팔보다. 하지만 이거는 세워지지 않은 거죠. 그러면 아래쪽 언더 스윙을 한다. 이럴 때는 자 손목이 세워졌을까 안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죠. 그죠? 타점이 아무리 아래에 있어도 자 이번에는 세워졌을까 안 세워졌을까요? 세워져 있죠. 손목이 좀 세워져 있잖아요. 그죠? 세워져 있죠.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스윙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다. 포인트도 마찬가지고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손목이 세워져 있는 거죠. 그죠? 손목이 자 이거는 자 요거는 그죠? 일자로 돼 있잖아요. 손목이 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스윙이 들어간다거나 잘못된 거죠. 불안해. 자 마지막 문제. 자 손목이 세워졌을까 안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죠. 세워졌을까 안 세워졌을까? 그렇죠. 이제 무슨 기준으로? 팔 기준. 손목이 세워졌을까 안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죠. 세워졌을까 안 세워졌을까요? 세워졌죠. 이거는 세워졌죠. 요거는 이렇게 치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세워졌죠. 그렇죠? 안 세워졌어요. 세워졌어요. 그렇죠. 확실하게 아시죠? 네. 절대 일자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손목 안 세운 겁니다. 라켓이 아래에 있다고 해서 손목의 방향이 아래로 갔다고 해서 손목이 안 세워진 게 아니다. 손목 세워진 거죠. 각이 나오면 손목 세워진 거예요. 이거는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죠. 그래서 손목을 항상 세워놓고 해야 된다. 아래에서 수비를 할 때도 손목이 꼭 세워져서 우리가 볼을 치게 돼요. 자 이거는요. 손목이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을까요? 세워져 있는 겁니다. 선수들은 이쪽까지도 우리가 수비를 백으로 하죠.
손목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렇죠? 손목을 세우면 이렇게 되겠죠. 팔을 기준으로 항상 손목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스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인의 스윙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윙 형태가 일자로 나오는지 아니면 각이 만들어지는지. 각이 만들어지는 분들은 손목을 잘 세워놓으신 분들이에요. 그 각이 이런 각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뭐 직선으로 때리 스트로크를 하든 크로스를 하든 이런 각도가 다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손목이 잘 세워져 있는 거죠. 타점이 아래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세워지지 않은 경우죠. 손목이. 세워지지 않은 경우에. 들어가는 스윙에 대한 동작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또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옛날에 뭐, 한 15년, 20년 전에는 여기 라켓 줄을 한 네 번째 줄을 항상 이렇게 빼놓고 맸거든요. 옛날에는. 뭐, 바람 저항을 받지 말라고, 스윙할 때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는다 해서 여기 네 번째 줄을 빼서 막 줄을 매서. 그리고 또 스윙을 막 바람의 저항을 받지 말고 막 이런 형태로 나오라고 막 뭐 스매시도 막 이런 형태로 나와서 이렇게 치고 바람 저항은 받지 말라고 뭐 그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어떤 형태로 스윙을 들어가든 간에 자 이거는 손목이 세워졌을까 안 세워졌을까요? 이것도 세워진 거예요. 세워져 있는 거죠. 팔을 기준으로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손목이 세워진 거고 요거는 세워졌을까 안 세워졌을까요? 세워졌죠. 요거는 세워졌죠. 요거는 세워졌죠. 다 정리되셨나요? 요거는 안 세워진 거죠. 그렇죠? 안 세워진 거. 안 세워진 거.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죠. 손목이 세워져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세워진 거 안 세워진 거 구분 되죠? 안 세워진 거 잘못된 거죠. 안 세워진 거 팔이 일자로 돼요. 각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진 거죠. 손목이 세워져 있어. 안 세워진 거. 자 똑같이 바깥쪽에 있어요. 자 이거는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을까요? 그렇죠. 세워진 거죠. 자 이거는 세워졌고 다 손목 세워져 있는 거죠. 그렇죠? 팔을 기준으로 팔을 기준으로 손목이 항상 세워져야 된다. 자 마지막 자 요거 안 세워졌죠. 그렇죠? 처음에는 손목을 세워서 들어갔는데 임팩트 순간에 손목이 다시 안 세워지고 또 우리가 그런 게 많아. 지금 백에서 포핸드 말고 백핸드에서 처음에는 손목을 세워놓고 이 각을 유지해서 들어갔는데 임팩트 순간에 다시 손목이 안 세워지고 풀려버리고 이런 것들 많죠. 그러면은 임팩트 있게
전달을 못하고 스윙이 좀 부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스윙이든 간에 손목은 항상 팔을 기준으로 세워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렇죠. 세워야겠죠. 꼭 세우는 걸 잘 해야 된다. 죽이면 안 된다. 정리됐죠? 그러면 스윙 궤도가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어요. 손목 죽이고 하면은 아무리 스윙 연습을 많이 해도 자연스럽게 안 나옵니다. 스매시 할 때도 마찬가지. 손목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들어간다거나, 이거는 팔을 기준으로 손목이 세워져 있는 거죠. 그죠? 세워진 상태. 그래서 선수들을 스윙하는 걸 보면은 손목이 팔을 기준으로 세워진 상태를 유지해서 이게 스윙 궤도가 돌아가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계속 팔을 기준으로 이게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스윙의 형태가 이런 형태로 손목이 어때요? 팔과 손목을 한번 봐봐요. 그죠? 손목이 세워져 있는 게 끝까지 유지가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게 막 변해 있고 손목이 막 풀어져 있고 또 처음에는 이렇게 손목을 세워서 들어가더라도 스윙이 나오면서 다시 뭐 일자로 만들면서 이게 손목이 풀어져 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손목이 임팩트 순간에는 꼭 세워져 있어야 된다. 꼭 세워져 있어야 돼요. 스윙이도. 알았죠? 세워져 있어요? 안 세워져 있어요? 팔을 기준으로 세워져 있죠. 그렇죠? 팔을 기준으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야지 우리가 강한 스윙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번에는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을까요? 세워졌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전혀 손목이 세워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팔 자체가 일자로 이렇게 딱 만들어지면 손목 자체가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선수들도 약간 팔을 다 피는 것 같지만 살짝 이렇게 굽어서 약간 이런 형태로 이렇게 손목이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임팩트 순간에 보면은 손목이 이렇게 세워진 상태로 또 이런 형태로 볼이 맞지 이런 형태로 맞질 않아요. 이해됐죠? 미세한 차이예요. 손목이 세워지는 것과 세워지지 않은 것과 항상 팔을 기준으로 손목이 항상 세워져서 스윙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한번 내가 손목이 잘 팔을 기준으로 세워져 있는지 세워져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서 스윙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스윙이 다 수고하셨습니다.